네, 제가 바로 반도체 수급난의 피해자입니다. 그래요? 신차를 구입해야 할 시기가 왔는데 결국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중고차를 구입하게 됐고 그 중고차도 이 수급난 때문에 못 받으니까 중고차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게, 예. 비싸게 지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래나 저래나. 저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수급난이 지금 기존보다 더 장기화될 것이다. 이런 또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대차, 기아의 3분기 실적이 그 부분이 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이슈는 이혜라 기자가 좀 준비했군요. 네. 네네. 이 말레이시아에 기반을 둔 반도체 후공정 업체 유니셈이라는 곳이 네. 있는데 여기가 코로나19로 이제 장기화되면서 셧다운에 돌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한 업체의 문제가 이렇게 큰 문제를 빚을 수가 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속 이야기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유니셈이 이 제품을 독일 1위 차량용 반도체 업체 인피니온에 납품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인피니온에서 제작한 차량용 반도체는 다시 자동차 부품 제작사로 공급이 되고 부품사가 이걸 다시 뭐 현대차라든지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니셈의 생산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공급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상반기에 이미 현대차나 기아가 각각 7만 대, 6만 대 생산 차질 문제가 빚어졌 다는 것이죠. 그래서 3분기 되면 2분기보다는 생산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대부분 자동차 업체들이 반도체 공급망 일부를 동남아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려가 재차 부각이 되고 있다고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상황을 봐도 현대차가 이 세타 엔진용 전자 제어 장치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급 차질이 있어서 이달 들어서만 5일 동안 아산 공장을 가동을 중단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계획 대비 현대차가 8월은 약 10%, 또 9월은 약20% 정도 생산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기아도 역시나 이 수익성이 높은 국내 공장 위주로 생산 차질 문제가 빚어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장기화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자동차 반도체 그 수급난 얘기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요. 꽤 됐는데 지금 특히 현대 기아차 보면은 실적이 2분기에 꽤 그래도 견조했단 말이죠. 아무래도 재고를 잘 털었다라고 또볼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3분기 실적 전망은 이거 이제 재고도 없고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3분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공급 차질 때문에 판매 둔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눈높이도 역시나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의 실적 추정치 변동 상황을 좀 살펴봤는데 우선 전년도 대비해서는 현대차, 기아 양사 모두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영업이익이 현대차는 전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 또 기아는 581%가량 늘 것으로 봤는데 이게 좀 눈속임이 있는 것이 이유가 작년 3분기에는 품질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3분기에 세타엔지 관련한 그런 충당금이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연간 기준으로는 개선될 것이라고는 보는데 중요한 것은 1개월 전에 증권사들이 낸 양사에 대한 실적 전망 평균치와는 비교했을 때 현재 기준은 소폭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된다. 이런 부분을 주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차에 대해서는 한달전 매출액이 29조 6,242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됐는데 현 시점에서는 29조 4,713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나 1조 8,095억 원에서 1조 7,990억 원 정도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기아도 역시나 지금 소폭 낮아진 것으로 보이죠. 결론적으로 전반적으로 실적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 하향 조정됐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그런 수치였습니다. 네. 자, 끝으로 증권가에서는 지금 이런 이슈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투자 전략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이번 이 동남아발 반도체 공급 차질에 따라서 좀 국내 완성차 업체 주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증권사들마다 좀 시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는 그런 이유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2분기에는 그 재고로 어느 정도 이 판매가 충당이 됐었는데 3분기에는 재고 판매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 차질이 그대로 판매에 좀 부진한 그런 영향으로 전가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었고요. 여기에 또 원재료 비용 그리고 운임 상승에 대한 부분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는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일단 이베스트 투자 증권에서는 이번 영향이 뭐 아산 공장에서 그럼 생산 차질 이슈가 있었잖아요. 뭐 소나타나 그랜저 이런 아산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종에 그칠 수 있고 또 10월부터는 어느 정도 회복세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2020
2023년이나 2024년까지 이런 장기적인 공급 차질에 대한 그런 이슈가 불거지는 것은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에 대한 판매 전망을 강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서 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차질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또 미래에셋 증권에서도 수요가 강한 상황을 좀 지속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속이 돼도 좀 견조한 실적이 지속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건데요. 특히 기아가 스포티지 신차 출시 모멘텀이라든지 인도 공장 3교대 전환에 따른 물량 증가 등을 기대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견조한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이었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공급 차질 그리고 영업일수 감소 이런 공급 회복 지연이 주가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어느 정도 공급망이 정상화되면 생산 물량 증가와 또 이런 탄소 중립 비전, 구체화 친환경차 전략과 맞물려서 주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시각이 컸습니다. 그래서 23개 증권사가 목표가 전망치를 내놓은 것을 좀 살펴보니까 현대차는 31만 원 선이었고요. 기아차는 12만 1,522원 선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